2021년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수입 랭킹 1위가 메시도 호날두도 르브론도 아닌 바로 이 남자였기 때문이죠. 오늘은 종합 격투기계의 매력적인 악당 코너 맥그리거 이야기입니다. 코너 맥그리거는 198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네스 맥주로도 유명한 도시죠. 맥그리거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는데 특히 축구를 잘해서 지역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후 맥그리거의 가족은 그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다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간 동네는 텃세가 심했고 동년배들은 체구가 크지 않았던 맥그리거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막상 복싱을 해보니 싸움에 소질이 있단 걸 깨닫게 됩니다. 조금 배우니 아마추어 유소년 대회 우승까지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공부엔 재능이 없었는지 학교에서는 맥그리거에게 대학보단 배관공을 해볼 것을 권유하고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 맥그리거는 배관공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무렵 맥그리거는 본인처럼 격투기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를 만납니다. 둘은 함께 지내며 MMA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둘은 아예 함께 살며 매일마다 연습과 스파링을 하며 맥그리거는 이때 종합 격투기 실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18살 때 처음 나간 MMA 경기. 맥그리거는 1라운드 TKO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첫 승을 따낸 맥그리거는 배관공을 그만두고 MMA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배관공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을 받긴 했지만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냈던 것은 물론 격투에 필요한 장비를 사기에도 빠듯했죠. 하지만 무명 파이터였던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재 그의 아내가 된 데블린이었습니다. 데블린은 맥그리거의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일을 하며 생활비를 책임지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훈련 식단에 맞춘 도시락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처럼 체육관과 집으로 가며 맥그리거를 실어 나르기까지 했죠.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맥그리거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데블린 덕에 훈련만 열심히 매진할 수 있었던 맥그리거는 영국의 MMA 단체인 CWFC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TKO로 데뷔전 승리를 가져온 맥그리거는 승승장구하며 금세 2체급 챔피언을 달성합니다. 특히 관중들은 거의 개싸움에 가까운 맥그리거의 공격적인 파이팅에 반했고 맥그리거는 아일랜드 격투기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UFC의 사장이었던 데이나 화이트는 더블린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데이나 화이트는 만나는 사람마다 Do you know 맥그리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맥그리거가 궁금해진 화이트는 만남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만나자마자 그의 스타성을 알아보았고 맥그리거는 UFC 파이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온 큰 기회를 단숨에 잡아냅니다. UFC 데뷔전에서 상대를 1라운드 KO시키며 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데요. 독특한 파이팅 자세, 높은 정확도의 타격에 뚫기 있는 비주얼까지 데뷔하자마자 그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로 UFC 최고 스타의 자리를 예약해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특유의 트래시토킹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맥그리거의 대전이 예정되어 있는 상대들은 맥그리거의 막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빕과 경기를 치를 때는 당시 하빕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패드립을 시전하면서 사탄도 울고 갈 만한 인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트래시토킹은 맥그리거를 스타로 만들어주는데 한몫했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상대 선수와 죽일 듯이 신경전을 벌이고 조롱하는 것은 격투기 팬들이 경기를 더욱 관심있게 보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었고 맥그리거의 트래시토킹이 열이 받아 평정심을 잃은 상대는 무리한 펀치를 날리는 실수 등으로 오히려 맥그리거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데요. 실제로 맥그리거는 경기 전뿐 아니라 경기 중에도 쉴 새 없이 입을 놀리는데 이에 흥분한 상대는 열받아서 맥그리거에게 풀스윙을 날리고 일부러 이를 유도한 맥그리거의 카운트 펀치를 맞아 번번이 KO를 당합니다. 결국 그의 트래시토킹은 다분히 계산된 연출이기도 하죠. 이렇게 과거에는 없었던 독특한 캐릭터성과 빠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맥그리거는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는 포에리에 멘데스 같은 쟁쟁한 상대들을 물리치고 UFC 챔피언 타이틀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의 상대는 무려 10년간 챔피언을 유지해온 절대 강자 조제 알도. 아무리 맥그리거라도 조제 알도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예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맥그리거는 무려 13초 만에 조제 알도를 쓰러뜨리며 패더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맥그리거는 인터뷰에서 정확도가 파워를, 타이밍이 스피드를 압도한다 는 명언을 남깁니다. 파워와 스피드가 재능의 영역이라면 정확도와 타이밍은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 길러야 하는 능력인데요. 그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알려주는 대사였죠. 패더급 챔피언에 오른 맥그리거는 다른 체급에도 눈을 돌립니다. 자연스럽게 한 체급 위인 라이트급에 도전하려 하지만 당시 라이트급 챔피언이 부상으로 경기를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한 단계 체급을 더 올려 두 단계 높은 웰터급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네이트 디아저였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두 체급 위에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무리였는지 UFC 커리어 첫 패배를 당합니다. 이후 리매치에서는 판정승을 거두며 설욕하긴 했지만요. 맥그리거는 다시 라이트급으로 내려와 타이틀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상대였던 에디 알바레즈를 무너뜨리며 UFC 최초로 동시에 두 체급 챔피언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맥그리거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UFC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맥그리거는 더 큰 스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즈는 이제 UFC의 스타가 아닌 복싱 최고의 스타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로 플로이드 메이웨더인데요. 이 둘의 매치는 성사되고 둘은 복싱 룰로 링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종 격투기와 복싱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의 대결이니만큼 엄청난 돈이 오갔는데요. 복싱 룰로 겨뤘던 만큼 맥그리거가 패배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도 패배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기본 대전료만 메이웨더가 1200억원, 맥그리거는 360억을 받았고 맥그리거는 중계료, 입장료, 수익 보너스, 스폰서까지 합쳐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경기에만 1000억원을 넘게 번 맥그리거의 재산은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그가 가장 많이 돈을 번 소스는 그의 경기로부터 나옵니다. 맥그리거는 단연 UFC에서 넘사벽의 대전료를 자랑하는데요.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그에게는 당연한 일일까요? 특히 UFC 경기는 돈을 내고 봐야 하는 미국 같은 경우 페이퍼뷰 시청률 탑5 순위에서 4개가 맥그리거의 경기가 포함된 매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매치를 뛸 때마다 200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UFC 경기에서 자신을 잘 어필하는 만큼 사업 수완도 뛰어납니다. 그는 위스키 회사인 프로퍼 넘버 12를 인수한 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세계 위스키 판매 4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을 이뤘고 2021년 지분을 팔며 1800억원의 수익을 올렸죠. 그 덕분에 한 해에 올린 수익이 무려 2000억원을 넘겼는데요. 그래서 2021년 가장 많이 돈을 번 운동선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언행을 보여주는 만큼 그의 차 컬렉션도 화려합니다. 무려 10대가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일 비싼 차는 롤스로이스의 팬텀 드랍헤드로 6억이 넘어갑니다. 또 6억에 가까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와 4억 5천만원 가량의 롤스로이스 더운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맥라렌, 벤틀리, 레인지로버, 페라리, 캐딜락 등 웬만한 럭셔리카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집은 아일랜드에 있는 30억짜리 집인데요. 5개의 베드룸과 6개의 화장실, 포켓볼룸, 헬스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스페인에 16억짜리 집도 가지고 있는데요. 휴가를 떠날 때 사용하는 이 집은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짐은 물론 스파와 수영장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코너 맥그리거 하면 그의 시계 컬렉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알파메일답게 그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시계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는 롤렉스의 요트마스터2나 데이데이트 그린 휘기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기자회견에서 그가 찾던 오데마피게의 로얄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는 무려 6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모델입니다. 또 그가 구입한 파텍필립 모델은 애뉴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모델로 약 1억 3천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계의 현재 리셀가는 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는 제이코벤코에 가서 충동적으로 시계 2개를 지르는데 총 33억 정도를 썼다고 인스타그램에 가볍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는 최근에 포이리에게 2연패를 당하며 경기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부상 때문에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복귀 이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심판 폭행, 일반인 폭행, 각종 비정상적인 행동에 선 넘는 드립까지 트러블 메이커이자 악당을 자처하는 코너 맥그리거. 하지만 엄청난 스타성과 실력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웨거들은 맥그리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